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 의상처럼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도 제가 글로벌 주식들 가지고 왔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두 기업을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4달러 말고 텐센트 이런 재밌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같이 볼게요. 기업명은 텐센트 홀딩스고요. 상장 거래소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영문은 글로벌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종목 코드가 외우기가 쉬워요. 00700입니다. 00700 검색하시면 바로 텐센트 홀딩스 차트와 이 현재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은 47.30%, EPS 주당 순이익은 10.03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과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PC용 메신저 QQ,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자, 시가총액을 볼 텐데요. 먼저 시가총액이 5조 212억 달러로 한화로 768조 이상입니다. 규모가 굉장한데요. 일단 매출 비중에서는 지금 게임이 가장 많아요. 게임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SNS 같은 경우에도 앞서 QQ나 위챗을 살펴봤듯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2%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비중도 18%, 기타 비중 17%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센트의 투자 포인트를 볼 텐데요. 앞서 게임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텐센트가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회사 유명하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데, 거기에다가 텐센트가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도 일부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나 넷마블 같은 회사들의 지분도 조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게임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텐센트의 지금 금융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이 먼저 배당금을 볼 텐데 2020년 6월 기준으로 배당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역시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요 연간 재무지표를 볼 텐데요. 먼저 2017년에는 정말 이 하늘색 깔 그래프 보이시죠? 하늘색 그래프가 보면 당기 순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정말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쭉쭉 뻗어져 있는데, 이때와 비교해서 지금 이 주황 색깔 2019년 그래프를 보면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텐센트 차트를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열어봤어요. 제가 아까 00700이 차트 검색을 하면 영웅은 글로벌에서 텐센트 홀딩스의 차트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에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는 지금 좀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코로나 때 조금의 타격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역시 언택트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겠죠. 텐센트 홀딩스도 어제 종가를 찾아보니까 521달러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센트 홀딩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일까요? 알리바바인데요. 날좀 봐봐. 알리바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있고 알리바바가 있어요. 따로따로 홍콩과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먼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알리바바는 미국 ADR 거래소에, ADR 형태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도 당연히 나눠져 있겠죠. 09988로 검색을 하시면 홍콩 거래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BABA로 검색하시면 미국 거래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소도매 거래,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서 활발하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핵심 사업 부문이 인터넷 전자상 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또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이 알리바바가 있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알리바바가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시가총액을 살펴볼게요. 5조 2,195억 달러로 798조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HKD는 홍콩 달러의 약자죠.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 거래 점유율 80%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고요. 전자상 거래, 온라인 결제, B2B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볼 텐데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매출과 이런 신기록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2분기 실적을 현지 시간으로 20일 발표를 했어요. 일단 예상을 웃도는 우수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핵심 커머스 부분에서는 리테일 커머스 부분하고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을 했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금 타오바오가 무서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도 지금 급격한 성장세 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엔트 그룹이 알리페이 관련된 이슈를 또 여러분이 뉴스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자회사 엔트 그룹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상장이 된다면 또 역대급 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융 현황을 볼 텐데요. 먼저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지금 순영업 현금 흐름하고 당기순이 이 하늘색하고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잉여 현금 흐름은 꺾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요 연간 재무지표를 볼게요. 다른 부분들은 다 비슷해요. 지금 순이익률도 근접하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지금 2017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 증가 율도 무섭게 가장 지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제가 차트를 띄어봤습니다. 아까 09988이라고 했죠. 종목 코드가 지금 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역시 코로나19 때 3월 19일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세를 보이다가 특히 7월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좀 발빠르게 변화한 것이 실적에도 영향을 좋게 줬고요. 이렇게 차트만 살펴봐도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이 알리바바를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상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까지 확인해봤고요. 투자에 유의하실 부분도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텐센트와 알리바바에 대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글로벌 한 리포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글로벌 한 리포트였습니다. 안녕!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